자, 좋습니다. 야,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. 다들 이렇게 적극적이시고, 역시나 지금 그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똥줄이 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재밌어요, 이렇게 되면. 자, 네 번째 볼게요. 네 번째는, 첫 번째는 이제 딱 1점 포커스를 가져오고 시작하는 거죠. 두 번째는 뭐라고요? 두 개를 대조시키는 거고, 세 번째는 뭐라고요? 세 가지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. 네 번째는 뭘까요? 사. 네,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, 이건 조금 좀 억지스럽나요? 네, 좋습니다. 인정, 인정. 네,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이건 약간 제가 머리를 굴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사랑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, 좀 이따가. 만약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. 대충 네가 알아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,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